과도한 오메가3 섭취는 경우에 따라서 건강에 좋지 않고 오히려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광기남입니다. 기름 하면 예전에는 굉장히 나쁜 것으로 인식이 되었죠. 만병의 근원인 것처럼 알려져서 건강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기름 섭취를 멀리 했었습니다. 식약처도 한몫했어요. 기름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뭐 전국민 캠페인도 하고,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공식품의 트랜스 지방을 가장 잘 통제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거의 모든 식품에는 트랜스 지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어떻게 됐죠? 그렇게 욕하던 기름이 기름에도 좋은 기름이 있다, 이 기름을 먹어야 건강해진다, 예뻐진다, 혈관이 튼튼해져서 장수한다, 이렇게 됐죠? 요즘은 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지방 섭취를 올리는 저탄고지 이런 것까지 유행이잖아요. 여튼 기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등장한 것이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같은 불포화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무분별하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좋은 기름의 대명사인 불포화 지방도 너무 많이 먹으면요 좋지 않습니다. 뭐 오메가6가 염증을 유발한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런 뻔한 얘기 말고요, 이번 시간에는 착한 지방, 불포화 지방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분들과 상담해보면요, 견과류, 들기름, 올리브유 이런 불포화 지방을 꾸준히 많이 섭취했는데도, 그리고 오메가3를 고함량으로 장기간 섭취했는데도 건강검진을 하면 별로 좋아진 게 없다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영양제도 여러 가지 먹고 그리고 몸에 좋다는 음식들도 많이 먹었는데 피부가 눈에 띄게 안 좋아졌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번 시간 말씀드리는 이것이 어쩌면 굉장히 유력한 원인일 수 있어요. 바로 리피드 퍼옥시데이션, 지질 과산화인데요. 용어가 좀 어려우시죠? 쉽게 말해서 지방이 과도하게 산화된다. 어디서? 우리 몸 안에서. 이 지질 과산화는 유독 불포화 지방산에서 잘 일어나는 게 특징이고요. 구독자님도 오메가3 3페 이슈 잘 아시죠? 잘못된 방법으로 제조되거나 보관된 오메가3는 3페가 되는데, 그런 3페된 오메가3는 몸에 좋지 않다. 그런데요, 3페되지 않은 오메가3, 멀쩡한 불포화 지방산을 먹었다고 해도 그 양이 너무 많으면 우리 몸 안에서 과도하게 산화가 된다, 즉 3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지질 과산화, 과산화된 지방, 과산화 지질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몸속 세포막들의 손상을 입히고요, 세포의 기능 저하 그리고 괴사를 가속화시켜서 노화, 피부질환, 당뇨, 동맥경화 등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상담 사례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건강에 좋다는 불포화 지방을 많이 먹었는데 실제 건강은 좋아지지 않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불포화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한 것도 원인이라고 보고요. 전 이게 맞다고 확신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과하게 섭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불포화 지방도 꽤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오메가3를 매일매일 고함량으로 강박적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중에 영양제를 먹는 것만큼 몸이 건강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시면요, 식사를 통해 섭취하시는 혹은 영양제로 섭취하시는 불포화 지방산을 줄여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래서 제가 고함량의 오메가3를 매일매일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불포화 지방산들의 지질 과산화는 항산화제를 많이 먹으면 어느 정도 상쇄 효과가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먹고 항산화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아니, 항산화 비타민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른데 쓰여야죠. 그리고 애초 불포화 지방의 섭취를 줄이면 되는 것을 왜 굳이 항산화제를 추가로 먹어서 지질 과산화를 막아야 하냐고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과유불급, 오메가3를 비롯한 불포화 지방산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건기남닷컴이나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